박상혁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머리 선수가 드디어 출전을 합니다. 네, 삼성생명 김현우 선수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조폐공세 박상혁 선수는 김현우 선수를 상대합니다. 김현우 선수 다시 한번 침체기했던 리슬링을 부활시킨 장본인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양팀 감독들도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김현우 선수 일단 삼성생명 유한수 선수가 1회전에서 조금 패하면서 감독 입장에서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도 긴장을 풀려선 안 됩니다. 그렇죠. 매 경기 긴장을 해야 되죠. 네. 체급을 한 단계 올리면서 김현우 선수가 이제 올림픽 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박상혁과의 맞대결 바로 시작합니다. 1회전. 그렇죠. 적극적으로 김현우 선수가 나오네요. 네. 예, 한팔 공격을 나오죠. 3팔을 잡고 중심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75kg급 확실히 이전에 보시던 경량급보다는 확실히 힘의 대결이 더 강합니다. 김현우. 어떤 김현우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이다 보니까 네. 상대방을 어떻게 매트에서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준비는 다 하고 나왔을 겁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완성에 가까운 그렇죠? 것이 김현우 선수인데요. 팔을 잡고서 중심을 아래로 낮추면서 네. 네, 상대방 중심을 밑으로 쏠리게 하죠. 하지만 박상혁 선수 입장에서도 본인이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경기를 해줘야겠습니다. 치열한 다툼. 여기서 한 번 더 몰아붙이면 김현우 선수 패시브를 얻을 수가 있죠. 네. 이거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어깨 다툼이 치열한데요. 지금 손이 꼬인 부분을 깍지를 낀 부분을 다시 풀어줬고요. 그렇지요. 패시브를 하나 획득을 하죠. 패시브를 하나 얻게 되는 김현우. 김현우의 선택은 파트를 공격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런던에서 보여줬던 드롤리가 네. 나올지 궁금하네요. 하나의 또 명장면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 김현우 선수의 플레이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냥 박상혁도 빠르게 안목 공격을 가네요. 자 지금 팔을 잡은 각도를 보시면 안목 쪽 공격을 가네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을 또 하네요. 자 지금 머리 쪽과 옆구리 쪽을 잡았어요? 동시에 잡았습니다. 저기서는 들어 올려줘야죠. 들어 올리면서 자 팔 쪽에 들어갔는데요. 박상혁이 그렇죠. 완벽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예. 투포인 획득 그러면 풀 자세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풀 자세 투였고 어깨 양쪽을 모두 바닥에 대 준비를 하고 있는 김현우. 완전히 잡혔어요 지금. 김현우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폴 됐습니다. 폴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네. 대회 첫 번째 포인트 네. 김현우입니다. 네. 김현우 선수 잘 안 쓰던 기술을 오늘 쓰네요. 네. 김현우 선수 주특기가 들어올린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안목을 잡고 점수를 득점을 한 후에 풀 자세로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폴을 시켰습니다. 와 지금 보십시오. 상당히 못 빠져나오죠. 네. 어깨가 완벽하게 닿으면서 김현우 선수가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